자,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한 수호재 원장님의 문학 강의 1강입니다. 당일 결석생들을 위해서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녹화 영상을 준비하니까 각자 열심히 수업 듣고 필기 꼼꼼히 하고 응원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 책은 고전 산문책이죠. 명강 고전 산문이라는 책입니다. 자, 명강 고전 산문인데, 책의 내용을 보면은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많은 부분이 고전 소설 쪽으로 아마 페이지가 할애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고전 산문의 뭐는 꽃은, 이쁘게 표시하고 싶은데, 꽃이라서. 꽃은, 뭐다, 고전소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과언은 지나친 말이란 뜻이에요.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수능의 역사가 1994년도 4학년도 1차 수능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2023학년도까지. 야, 정말 오랜 30년이죠. 30년 동안, 만 30년이네요. 출제되면서, 한 번이었던가, 설화가 나오고, 그외 모두가 다 그냥 고전소설이었습니다. 그냥 고전소설판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전소설 산문이라는 책 아래, 고전소설만 수업한다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고전소설로만 특화시켜서, 초점화시켜서 그렇게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먼저, 고전소설이니까 고전부터 알아야 되겠죠. 고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고전은 언제냐 물었더니, 어떤 아이들은. 그냥 옛날요. 맞죠? 옛날 거 맞아요. 그런데, 참, 어떤 학생은 삼국시대요. 야, 삼국시대다. 자, 일단 이걸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뭘까 이거죠. 앞에 한문이라는 말을 붙여볼게요. 한문 소설은 언제냐 이거죠. 대부분 다 홍길동전이라고 답합니다. 그거는 최초의 뭐다? 한글 소설이에요. 요게 허균이라는 사람이 쓴 홍길동전이에요. 그렇다면 최초의 한문 소설은 그 앞에인데 이거는 언제냐?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쓴 금오신화라고 여기에 소설 6편이 실려 있어요. 선생님, 금오신화라면은 이거 신화 뭐 단군 신화 할때그 신화가 아닙니까? 라고 또할 수가 있는데 이 신화의 신자는 새 신자예요. 즉 귀신을 뜻하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귀신의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화, 이야기 화자입니다. 그래서 금오신화는 뉴 스토리라는 뜻이죠. 새로운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 고전이 언제냐를 얘기해야 되니까 김시습이가 언제 사람이냐 이거죠. 김시습은 조선 생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생육신 들어봤을까요? 사육신 들어보았니? 성산문, 박팽년, 하이지, 유응부, 이게 이런 사람 들어봤죠? 수양대군. 그렇죠. 세조 때입니다. 김시습은 세종조부터 세조 때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셈은 기억해요. 그냥 15세기 정도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고전소설은 15세기부터죠. 그리고 언제까지냐 이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또, 자, 이 소설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하면 설화라는 것에서 가전체라는 것을 거쳐서 그리고 소설 그리고 어디로 오는데 현대소설로 오는데 그 과정에 개화기라는 좀 개화기 그리고 현대소설 이렇게 옵니다. 최초의 현대소설은 1917년도에 발표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이고요. 무정. 개화기는 흔히 신소설도 있고 또 그다음 역사 소설도 있고 하는데 개화기는 한 1984년 1894년부터 보통 이 1910년대까지를 우리 개화기라고 하죠. 보통 1910년 한일합방까지 보든가 아니면 무전까지 보든가 한대요. 자, 아무튼 요까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19세기 이전까지입니다. 18세기까지 정도로 그죠? 그렇다면은 15세기에서 19세기 이전까지인데 어렵죠. 아하, 정리합시다. 그냥 고전 소설, 고전은 언제 거다? 그렇죠. 조선 시대다. 자, 끝났습니다. 고전은 언제다? 조선 시대다. 그렇다면 이게 조선, 제가 이렇게 왜 이 조선 시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전 소설은 언제의 소설이다? 조선 시대의 소설이다. 조선 시대는 무슨 가치관이 지배되었다? 그렇죠.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맥입니다. 자, 유교적 가치관이다. 충성이라든가 효라든가 절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던 시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전 소설은 조선 시대의 소설이고 조선 시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신의라든가 절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던 그런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중요한 맥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소설이다 이거죠. 소설. 소설은 뭐를 전달한 거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즉 사건을 전달하는 무슨 관례다? 이거는 서사 관례입니다. 우리가 정서를, 감정을 전달하는 관례는 우리는 서정이라 하여 그 대표가 시죠. 그래서 시를 감상할 때는 화자의 뭐를, 정서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됐죠.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사건을 파악해야 되겠죠. 소설은 결국 사건이란 얘기죠. 자, 소설은 결국 사건이 전달된 것이다.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렇다면은, 사건이 전달되는 것은 소설 말고 신문 기사물이 있더란 얘기죠. 사건 전달 측면에서는 신문 기사물이 더 정통하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신문 기사물과 소설의 차이는 뭘까 이거죠. 일단 신문기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육하원칙이죠.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런 육하원칙을 지킵니다. OWEH죠. 소설용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이게 바로 뭐죠? 그렇죠. 인물이죠. 요게 뭐죠? 언제, 어디서, 소설 용어. 그렇죠? 배경이죠? 요게 바로 소설에 뭐가 된다? 사건이겠고, 아마 요거는 소설의 구성이, 이렇게 따진다니? 이렇게 따져보니까, 신문기사문과 소설이 차이점이 없네요, 그냥. 야, 그렇다면 뭘까? 소설과 신문기사문은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이 신문기사문이 소설이 될까 이거죠. 과연 뭘까요?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이럴 때 선생님 허구성요 이 얘기합니다. 소설은 허구성 있는데 신문기사문은 허구하지 않잖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소설 중에서도 사실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있잖아요. 따라서 허구성이 소설과 신문기사문을
구별 짓는 아이덴티티는 아니다 이거죠. 맞죠? 그랬더니 또 학생들은 고민을 합니다. 과연 뭘까? 그렇지. 소설 읽으면 감동이 있더라 하면서 감동이라든가 진실성 같은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문기사만 읽어도 감동 느끼지 않나요? 어떤 어인이 지하철에 뛰어들려는 사람을 구했다든가 남천동에 살고 있는 김밥 장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김밥을 팔고 그 돈을 수호재 원장에게 주었다든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농담이었습니다만은 결국 이 말은 신문기사문과 소설의 아이덴티티는 감동, 진실성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소설에는 있는데 신문기사문에는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라 썼습니까? 그렇죠. 서술자입니다. 본 기자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이런 말 없잖아요. 신문에. 그러나 소설에서는 나는 보았다. 가능하죠. 나는 누구누구누구 영식은 어떻게 적고 저쩌고 이 소설입니다. 1인칭 서술자도 있고요. 3인칭 서술자도 있죠. 이런 서술자가 시점이 어쩌고 저쩌고 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문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어디에만 나오는 말?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말이죠. 다시금 들어가겠습니다. 우린 지금 고전소설을 공부합니다. 고전은 조선시대 소설이란 얘기고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설은 사건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서술자라는 좀 특이한 녀석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사건은 어떻게 전달하는 거죠? 소설에서의 사건은. 자, 이쪽 필기 다시 갑니다. 소설에서의 사건은 결국 갈등의 전개 과정이죠. 왜 그런가 볼까요? 소설만 하면 꼭 선생님들이 요상한 이 그래프를 그리죠. 어? 보았죠? 무슨 그래프입니까? 이러면서 이 점을 콕콕콕콕 찍기 시작하죠. 여기 찍죠. 다섯 개의 점을 찍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은, 자, 요로 X축이 사건의 진행 양상이고요. Y축이 갈등이고, 여기가 제로 포인트가 되죠. 하면서, 각각 단계, 이제 기억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갈등이 제로인 부분은 발단과 결말입니다. 결말은 왜 갈등이 제로일까요? 답할 수 있겠죠. 왜? 그렇죠. 갈등이 뭐 됐기 때문에? 해소되었기 때문이죠. 잘했어요. 짝짝짝. 그렇다면 발단은 왜 갈등이 제로일까? 발단은 왜 갈등이 제로일까 이거죠. 발단은 왜 갈등이 제로일까? 그렇죠.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갈등은 언제 시작됩니까? 그래프상? 그렇지. 전개 부분이 바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갈등의 시작, 사건의 시작이라니. 발단에는 뭐 나옵니까? 아시죠? 그렇지.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아, 발단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다시 한번 위쪽 봅니다. 신문기사문 쪽 볼래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 순서가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혹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이렇게 외우지는 않았잖아요.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뇌리에
뭔가 내 속에 누군가 주입시킨 듯한 이 순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렇게 착착 감기는 이 순서. 여기서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이죠. 무엇을 앞에 인물과 배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죠. 정리합시다. 시를 읽을 때는 감정을 파악해야 된다 했죠. 소설 읽을 때는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 했죠. 그렇다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누가, 언제, 어디서라는 인물과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난뒤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 소설 독해 요령이겠죠. 소설 독해 요령 정리해 볼까요? 무슨 요령요 선생님? 이게 소설 독해 요령이다. 즉 소설에서는 뭘 파악하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소설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뭐와 인물과 배경을 정리하고 찾아가면서 사건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까지가 고전소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수업해 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고전소설은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사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은 그 인물이라는 것은 character 캐릭터 성격. 그 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졌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어떤 성격?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죠. 그 유교적 가치관을 말하려는 인물, 실현하려는 자와 그것을 말하는 방해하는 자죠. 이 앞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소설에서 무슨 인물이라고? 주동인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분을 반동인물이라고 하죠. 춘향전 같은 경우에 춘향이와 이몽여기가 그렇게 했죠. 춘향이가 실현하려는 자고 방해하려는 자는 변학도겠죠. 항상 주인공은 실현하는 데서 방해하는 데서 뭐 한다다? 핍박 받는 자고요. 핍박을 주는 자가 되겠죠. 보통 이들이 주인공이 되죠. 무슨 인물이다? 선한 인물이고요. 얘네들은 악인이 되겠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본놈이 나쁜 놈이 되고요. 즉 나쁜 놈은 징벌되겠죠? 선한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징벌하는 권선징악적 성격을 띠는 겁니다. 확! 정리 개념되죠?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게 바로 고전소설입니다. 이왕 인물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인물에는 자, 전형적 인물이라는 게 있고, 개성적 인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편, 평면적 인물이라는 것도 있고,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은, 전형적 인물은 대표성이 있는가 없는가, 평면적 입체적으로 성격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성격 변화가 없으면은 평면, 그래서 뭔가 정적이고요. 성격 변화가 있으면은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움직일 동자로 써서 동적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학생들이 전형이란 말을 좀 어려워하는데,
대표성이란 말로 저는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대표성이란 말이 또 무슨 뜻이냐면 시대나 계층이나 어떤 나이 등을 대표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에 학조 선생님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학조 선생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학조 선생님은 개성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조 선생이다 했을 때 머릿속에 들어오는 관념적인 특징, 아하 오십니까? 우리가 흔히 수능 한 3주를 남겨놓은 고3 학생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주변에 있는 오빠나 형을 얘기하지 생각 떠올리지 말고요. 그들은 개성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념적인 고3의 얼굴. 그런 학생이 혹시 놀러 다니면은 개성이겠죠? 인물 떠오르죠? 전형적인 인물, 뭔가죠? 조선시대 여인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조선시대의 여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그 여인이 만약에 자기 남편감을 찾아서 집을 가출하여 담장을 넘고 갑니다. 이거 전형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전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조선시대 뭐를 유교적 가치관을 띠는 인물이죠. 전형적인. 자, 조선시대의 소설인 고전소설은 그냥 이래 외워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든 인물은 무슨 인물이다?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모든 인물은 무슨 인물이다? 성격 변화가 없는 평면적인 인물이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집니다. 선생님, 권선징악이라면서요. 그리고 나쁜 놈은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서 뭐가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성격 변화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쁜 놈이 착한 놈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입체적인 인물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볼까요? 착한 사람이 되어서 또 그 사람이 또 갈등을 합니까? 소설이 계속 진행됩니까? 나쁜 놈이 착한 놈이 되는 것은 소설의 어느 부분이죠, 보통? 그렇죠. 고전소설에는 결말 부분입니다. 이미 갈등이 해결된 상태죠. 그가 다시 사건을 일으키진 않죠. 맞죠? 그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반동인물이었고 결말로서 끝난 거죠. 결말로서 핍박주는 자도 끝난 거고요. 핍박주는 자가 핍박받는 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 알겠습니까? 즉, 정기위기 절정 과정 속에서 성격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말 부위로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제 성격 변화 된 거죠. 따라서 입체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자, 그냥 이래 외워도 됩니다. 편합니다. 고전소설의 인물은 전형적이고 개성적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이 뭐야? 일단 영웅소설인가? 일단 소설의 종류부터 먼저 잡아보세요. 영웅소설인가 하면은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무슨 인물입니까? 유교적 가치관, 즉 충성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겠죠. 가정소설이다. 남녀간의 애정을 다룬 소설이다. 진짜 대충 보이죠? 어떤 가치관을 가졌을까 이거죠. 다 뭘 따져봐라 이제. 고전소설 읽을 때 핵심입니다. 먼저 뭐부터 챙기라? 소설 종류가 뭘까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유교적 가치관일까를 따지면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방금 서술자라는 소설에서만 특이한 서술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서술자가 이제 이러한 인물의 성격을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성격이죠. 그거를 텔링, 직접 제시하든가 아니면 뭐하든가 쇼잉, SHOWING, 간접 제시를 보이든가, 즉 서술자가 해설, 설명해 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대화나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든가. 대체로 고전소설은 또 뭐가 많다? 텔링이 많은 거죠. 소설자, 그리고 서술자라는 존재, 소설에서는 꼭 중요합니다. 인물에 대해서도, 자, 방금 위에 필기한 게 인물에 대한 전반적 얘기죠. 특히 고전소설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를 제가 좀 고전소설로 축약해서 제가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서술자는 그러한 인물의 성격을 독자에게 보여주되잖아요.
그래, 제시하는 방식이 텔링과 쇼잉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이게 소설에 대한 인물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길 텐데요. 필기한 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소설, 고전소설, 조선시대 거다 유교적 가치관이 있다. 소설이란 것은 결국 사건이고 갈등이다. 갈등은 전개 이후니까 제일 먼저 소설 읽을 때는 인물을 챙겨라. 인물이란 것은 결국 조선시대 인물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전형적인 인물인데 항상 핍박받는 자로 나온다. 그가 나중에 권선징악으로 승리하는 인물 유형으로 서술자는 제시하고 있다. 요게 인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배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배경의 기능은 솔직히 뭐 분위기를 사실성,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성을 확보하고요. 분위기도 조성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암시하고요. 자, 이까지가 사건도 암시하고요. 그 자체에 뭐도 있고요. 상징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배경이지만, 자, 요거는 보통 현대소설에서의 배경 기능이에요. 근데 고전소설에서의 배경은 대체로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현대소설과 배경소설에서 인물과 인물의 운명과 배경 환경의 문제는 현대소설은 이렇고요. 이런 부동의 크기가 있습니다. 즉, 현대소설의 인물은 환경에 종속되고요. 환경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환경 결정론. 그리고 고전소설에서는 환경을 뭐 해버린다? 초월해버립니다.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으로 운명이 지어진 이 인물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건, 부자 환경에서 태어났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얘는 그냥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배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고전소설의 배경은 대체로 뭐를 배경을 하고요? 중국을 배경을 한다는 점. 그런데 만약 읽어가는데 만약 조선의 배경이다 하면 좀 특이하죠. 이런 것들은 정리해둬야 됩니다. 특이한 게 시험 나오죠. 배경은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정도 조성한다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소설에서는 사건이겠죠. 자, 여러 이야기의 결합이다, 이거죠. 작은 이야기 덩어리, 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화소라는 말을 쓸게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신봉사가 물에 빠지는 장면, 뭘 주겠다는 장면, 심처이가 빠지는 장면, 마을 황후가 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대체로 순서로, 순행이란 말 쓰지 말고, 시간 순서로 합시다. 그죠? 시간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는 순행적 구성이죠. 한편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시간별로 또 진행되다가 보통 이라죠. 이때라는 말을 쓰죠. 이때. 누구누구 또한 뭐 하늘에 황제가 뭐 쫓겨 변수가에 쫓겨 가지고 야이 하면서 적장에게 목을 딱 내주려는 그 찰나.
장군께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시고 갑자기 변수가의 위기의 상태를 감지하시고 천사마야 날아라 딱 당돼가지고 적장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 이런 식의 순행적이 되고 뭐다 순행 되고 두 사건이 병치되는 그런 식의 구조죠. 그러나 자 이제 정리합시다. 고전 소설에서의 사건은 뭐와 뭐가 전기성과 우연성이 사건 전개의 원동력이다 이거죠. 이 사건 전개의 원동력이다. 자, 전기성과 우연성이 사건 전개의 원동력이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연성이라는 것은 보통 뭡니까, 이거? 우연히 일어나는 거죠. 반대가 필연성인데요. 필연성. 혹은 비슷한 말은 개연성이 되는데요. 있을 법하다라는 얘기. 이건 희한하게 우연합니다. 위기에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뭐, 예, 마침. 이런 식 되는 게 우연성의 얘기고. 전기성은, 아이들이 전기성 뜻을 잘 모르는데, 전기성 할때 기자가 기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인물의 1대1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이하다는 말도 확실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혹시 그냥 영어로 합시다. 매직 쇼입니다, 그냥. 소설 읽어가는데, 누가 지팡이를 휘둘렀더니 갑자기 검은 구름이 확 끼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매직쇼, 마술쇼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전기성은 당연히 뭐다? 비현실성이죠. 비현실성 안에 뭐가 있다? 전기성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소설은 서술자라는 특이한 존재가 있다고 했죠. 자, 이 서술자가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 고전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메뉴죠. 무슨 메뉴? 개입이라는 메뉴가 등장합니다. 대체로 개입 중에서도 뭐가 많다? 서술자의 논평이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는데. 자, 편집자적 논평. 서리법으로 많이 나오죠. 사건을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있고, 서술자의 개입 속에 논평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논평이 있다든가, 개입이 있다든가, 목소리가 뭐 좀, 서술자의 목소리가 달라진다든가, 이럴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아,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온다. 또 정리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소설의 인물, 배경, 사건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풀었어요.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뭐를 정리했는가 보세요. 소설, 자, 이교적 가치관, 소설, 갈등, 인물 챙겨라. 인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물, 이런 인물입니다.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은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소설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 중국. 사건 중요합니다. 사건. 전기성과 우연성.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 다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는 아이들이 고전 시가를 무척 어려워하고요. 2학년 되면서 이제 고전 소설을 어려워합니다.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초부터 이제 현대 소설 어렵다 하거든요. 문학 쪽만 얘기합니다. 자, 고전 소설이 어렵다 이거죠. 그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사건을 파악하려면은요, 솔직히. 사건이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계속 진행할게요. 사건을
3번 항목으로 사건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소설이 예전에 외국 소설 중에서 일본 소설, 러시아 소설이었습니다. 왜? 아, 읽어가는데, 뭐, 일본 아들은 이름이 와 그리 길어요? 8글자. 뭐, 얘가 얘 그렇고, 쟤가 쟤 그렇고. 러시아 소설도 머스키, 머버스키, 뭐, 얘, 뭐. 아, 그래서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은, 백지 한 장을 꺼내놓고, 이름들을 써가면서 이해했습니다. 이 말이 뭘 뜻할까요? 넷플릭스에 참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시다. 와, 그걸 안 보면 애들하고 친구끼리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친구가 넷플릭스 보고 옆에서 썩 봤더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사건의 전개 방향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한테, 친구한테 묻죠. 얘하고 쟤하고 뭐냐? 서로 뭔데? 즉, 사건을 이해하는 것의 가장 기초는 중요한 필기 나옵니다. 인물에 대한 서로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부자지간인지, 부부인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는 볼까요? 소설 읽었더니 만약에 상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런 단어를 찾았습니다. 이런 구절을 찾았어요. 상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저는 압니다. 이 말하는 사람 누구다? 여자입니다. 어머나, 왜요? 상공이란 단어는 아내가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쵸? 천첩이란 말도 있죠. 이처럼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자, 인물에 대한 호칭어, 부르는 말, 가리키는 말, 지칭어, 가 있습니다. 유상공이, 상공께서 유소사, 유주부, 뭐지? 유주부는 또 뭐야? 왜 아줌마가 나오나? 이거 전부 다 관리입니다. 관직 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데 뭔가 불리워지는 게, 한 페이지 안에서 다 달라요. 그 호칭어, 지칭어가 정리가 되어야지 관계가 파악되겠죠. 그죠? 자, 한석달 정도만 꼼꼼히 더 풀이들 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건 이야기는 첫 번째, 인물에 대한 호칭, 지칭을 이해하라. 그 다음 둘째, 우리가 소설 전문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 중에서 일부입니다. 시험에 출제될 만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소설은 여러 화소들이 나온다 했죠. 소설은 아까 어디서부터? 설화에서부터 쭉 해서 우리나라 소설로 정착된 거거든요. 설화는 이러한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민담의 내용들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소설 중에서 참 재밌었다 싶은 부분들이 몇 군데씩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설화 중에서 사람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맞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는가? 모티프. MOTIF, 모티프. 혹은 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화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자, 아마 대부분 많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화소가 이거 알고 있죠. 적강이란 단어 알고 있죠. 적강화소. 뭡니까? 신선이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귀양 내려온 거죠. 숙향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남녀 신선이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서 귀양 내려옵니다. 인간 세상으로 다시 환생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시련을 겪어가면서 적강화소라는 거죠. 그래 딱 읽으면 아 이거 적강화소다 하면은 소설이 이해가 훨씬 쉽죠. 둘째, 적강 뭐 학성이라는 것도 있죠. 스님을 학대하는 것, 온고집전, 스님 학대해가지고 결국
벌받잖아. 인과응보로 결론되어집니다. 많습니다. 팔각이라고 있죠. 변신에. 그러니까 껍질 벗는 거. 박시전 얘기죠. 자, 이처럼 모티프들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설의 유형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영웅소설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가 안 실리고 부분이 실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영웅소설하면 처음에 뭡니까? 신의한 출생, 출생 과정이 좀 신성스럽고, 두 번째 얘가 뭐합니까? 기압, 버려지던가, 그죠? 그 다음에 기아와 양육이죠. 버려지가지고 어떤 조력자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양육되어지고 거기서 무예를 익히게 되죠. 전쟁이 터지죠. 이처럼 소설마다 뭐가 있다? 패턴이 있죠. 그걸 익혀주면 좋죠. 만약 끝에 몽자가 붙은 게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 소설은, 아, 이거는 지금 임몽, 즉 꿈꾸기 전인가, 꿈속인가, 아니면 꿈밖인가, 꿈을 깨고 난 뒤인가를 알면은 또 쉬워지죠. 자, 이렇게 소설 읽는 요령을까지 했습니다. 90분 꽉 차서 수업했는데요. 그거를 요약해서 한 40여 분 정도로 수업을 가름합니다. 자, 마지막 수업했던 거 다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필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물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꼭 정리하라. 각종 화소, 모티프가 나오면은 암기하라. 소설은 패턴이 있다. 종류별로 이해하라. 강의 끝냅니다.